달도 머물러 간다는 월류봉이 왔습니다. 월류봉류의 광장에 주차를 하고요. 황간면 원천 위에 깎아 세운 듯한 월류봉의 여덟 경승지를 한천팔경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엄 송시열 선생이 머물던 한천 정사에서 이름을 따왔고, 산 아래로 금강상류에 한 줄기인 초강천이 흐르고 깨끗한 백사장, 강변에 비친 달빛 또한 아름다워 양산팔경에 비할 만하다고 합니다.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동 송시열 유업이가 여기 있네요. 우암 송시열 유업이 앞마당에서 지금 바라본 원류정인데요. 네, 원류봉 둘레길을 따라서요 조광천을 보고 이제 걸으면 됩니다. 깎아지른 듯한 아주 월류봉 오늘 등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둘레길보다는 우측길로 징검다리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너보는 징검다리인데요. 참 옛 추억 생각나게 합니다. 말로 봤더니 천길 낭떠러질까요? 초강천을 좀 건너니까요 국경사 까딱거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 바로 숲길로 들어와 버리는데요. 야, 이거 몇 계단입니까 이거? 계단이 엄청나긴 한데요. 옆에 철쭉이 하나씩 펴가지고 올라갈 만은 합니다. 아, 계단을 좀 올라왔더니요 로프를 묶어놨네요. 그래도 계단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원류 일봉의 암벽하고요. 네, 경사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더운가 보네요. 약간의 계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140m만 가면 된답니다. NX 한강 공장이 선명히 보입니다. 약간 경사진기를 계속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본까지는 경사진기를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월류봉이 일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반가워. 월류봉 10m 더 가야 됩니다. 해발 365m. 아, 만만치 않는데요.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 월류봉 정상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입니다. 자, 왼쪽은 저 새바다 같고요. 저 위에 한반도 이쪽에서 제가 볼 때 만주벌판 같습니다. 이번 가기 전에 또 전망대 하나 있습니다. 일봉역 전망대에서요 저희도 앞으로 가야 2봉과 3봉이 그렇다기 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봉들 밑으로요 유유히 흐른 조광천이 오늘따라 더 여유롭게 보입니다. 2봉까지는 한 200m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1봉을 뒤로 하고요 서나무 숲길 사이로 또 다시 이봉을 향해서 갑니다. 우와! 시끄러워! 그러니까 암벽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을 잡고 할까요? 또 이봉을 가야 되는데 또 계단이 엄청나게 나타나버렸네. 우측으로 한지 추락지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산불 감지 처서가 나타났네요. 오늘 저 건조한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이제 또 산봉을 향해서 또
든든합니다. 길 좀 상당히 미끄러운데. 역시나 내려온 만큼 또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쪽은 뭐 나무 계단이라든가 롯 같은 것을 잘 설치돼가지고요. 뒤돌아본 여기 이봉가요. 일봉 전망대가 지금 보이는데요. 삼봉이 왔습니다. 삼봉 정상인데요. 아, 삼봉 정상에는 멋진 소나무가죠. 벤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야 돼. 4봉과 5봉 역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에서는요 나무들 가려가지고 조망이 조금 좋진 않네요. 자, 또다시 4봉을 향해서 출발. 사봉이 또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큰 소나무들이었습니다. 그죠? 키들이 좀 작고, 아주 또 등원수처럼 멋지게 커져 있죠. 역시나 유유자재 흐르고 있는 초강천. 사봉은요, 예, 조금 내려왔다 또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사봉을 향해서 그때 처음 출발했던 월봉 주차장도 보이고요. 또 힘들어하는 우리 저 바위 위에 바위가 좀 올라앉아 있습니다. 소나무가요. 의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소나무 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얼류 사봉에 드디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막기도 안에 5봉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5봉을 향해서 출발! 어우, 5봉 가는 길은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 숲길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삼각점하고요, 돌탑. 오래간만에 등산객을 좀 했습니다. 드디어 또 5봉으로 또 다시 갑니다. 제대로 가야 될 마지막 5봉. 1봉부터서 4봉까지 오는 건데, 역시 봉우리를 오르락내락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나온 1봉, 2봉, 3봉 쭉 조망이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 올라가시다가 힘드니까 돌탑을 쌓아놓고 가신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오봉아 기다려라. 간다. 올라가다요 힘들면 좀 쉬어가라고 소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봉도 지금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원류 오봉 405m. 아, 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봉에서의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제 5봉까지 왔고요. 이제 등산을 따라서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소나무가 좀 이슬이지 않습니까? 아, 어디 정우수를 가셨으면 기가 막히게 나무네. 5봉 하산 쉼터로 하산을 합니다. 이쪽이 저 내려가는 길은요 상당히 좀 경사가 좀 있습니다. 미끄럼을 조심해서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거진 하산 지점에 전망대가 좀 하나 있습니다. 월류봉은 암봉 밑으로 흐르는 초강천에 있는 월류정은 정말 신선이
머물러 간듯 했고요. 능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걷기에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